엄마, 나 뭔가 머리가 어지럽고 침착히면 목도 아프고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어디 머리에 열 좀 재볼까? 그러네! 설마 코로나 아님? 그런가? 리아야! 너 동생한테 그런 저주 퍼부으면 못 쓰는 거야. 그러면서 왜 마스크 쓰셨나요, 엄마?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니. 코로나는 아니겠죠? 야, 바이러스 덩어리, 기침하지 마. 일단 여기 마스크 줄 테니까 마스크 쓰고 내가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코로나 자가 키트를 사오라고 할게. 여보, 편의점에서 자가 키트 좀 많이 사와요. 아니, 요루루가 기침하고 인후통 걸린 것처럼 목이 아프다고 해서. 그래, 이따 봐. 자, 얘들아, 자가 키트를 한번 해보자. 여보, 그런데 이 긴 면봉은 뭐야? 이걸로 콧구멍에 넣고 휘저어서 검사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루루부터 해봐야겠지? 아빠, 아플 것 같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살살 해줄게. 아이, 됐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묻혀주면은 한 줄이 뜨면 음성이고 두 줄이 뜨면 양성이야. 두구두구. 요르르는 과연 음성일까요? 양성일까요? 헐. 두두두두. 두 줄이네? 괜찮아. 내일 병원에 가서 PCR 검사 받고 집에서 괜찮을 때까지 격리하자. 올라갈게요. 저 때문에 옮을지도 모르니까. 헐, 우리 집에서도 최초로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다니. 이제 남은 가족들도 해볼까? 그래, 요르르도 걸렸으니까 혹시 모르지. 우리도 증상은 없지만 양성일지도 모르잖아. 꿀꺽. 일단은 당신부터 해봐요. 당신은 회사도 다니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랑 접촉을 하니까. 그래. 이렇게 넣는 게 맞나? 안 아프죠? 자, 깊게 넣는. 너무 깊게 찌른 거 아니야? 뇌까지 찌른 기분이야.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검사가 된다고 써 있었다고요. 과연 나의 결과는 뭘까? 한 줄이다! 나 음성이야! 역시 나는 건강한 신체를 가졌구만! 다행이네!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나도 해볼까? 내가 해줄게! 내가 하면 안 돼? 아니야! 딱 돼! 아주 그냥 깊게 넣어야 돼! 이거 검사가 잘 나오려면! 적당히나! 엄마도 바이러스에 걸렸어. 뭐야, 여보, 리아야, 아직 난 멀쩡해.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근데 목이 좀 아픈 거 같기도 하고 갑자기 열이 좀 나네. 뭐야? 언제부터 그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리아, 일로 와. 여보, 미안하지만 가까이 오지 말아줘. 우리도 아프기 좀 싫거든. 이럴 리가 없는데. 난 집에만 있었다고. 왜 내가 서럽다, 서러워. 빨리 올라가요. 둘 다 뭐해. 누가 보면 내가 좀비 바이러스에도 걸린 줄 알겠어. 아픈데 서럽기까지 안 해. 그래, 좀비. 그래, 올라가. 진짜 이제 아픈데. 놀래라. 진짜. 리아야, 응? 이제 너만 남았다. 이거 뭐야, 탕수육 먹었니? 들켰다. 그래.
이쪽으로 와. 내가 검사해 줄게. 예? 이 녀석 아주 그냥 뇌까지 찔러야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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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저는 아직 음성인가 봐요. 그래 그래. 이 집의 생존자는 남자뿐이구나. 그러게요. 아빠는 절대 저를 두고 코로나 같은 거에 지지 마세요. 그럼 사나이 잉여맨, 아빠는 우리 집의 가장이잖니. 절대 그런 병한테 지지 않지. 그리고 매일같이 운동도 하고 군대도 다녀온 멋진 남자인 내가 그런 나약한 사람만 걸리는 코로나에 걸릴 일이 없잖니? 걱정 마, 리아야. 역시 아빠야. 아빠? 미안하다, 리아야. 가까이 오지 마려. 아빠도 자가격리해. 아빠 마저 코로나에 걸렸어. 여보, 이제 2주 동안 자가격리야. 말 걸지 마요. 목 아파 죽겠어. 우리 가족 모두 코로나에 걸렸어. 혹시 몰라 나 혼자서 장갑 키트를 사용해보는 거야. 어? 어? 뭐지? 뭐래? 우리 가족들은 다 걸렸는데? 나 혼자 음성? 어? 나 설마 혹시 슈퍼마이너자? 우와, 코로나 바이러스네. 오미크론 걸린 요르르니까 요미크론인게? 그 코르빙봉? 신기 방기 어떻게 그런 걸 걸리시나요? 아, 아프니까 나가줄래? 아, 미안. 아니, 근데 우리 가족들은 다 걸렸는데 왜 오빠만 안 걸려? 아, 나 아무래도 슈퍼 항체를 가진 면역자인 것 같아. 슈퍼 면역자는 무슨, 원래 바보들은 안 아픈 거 몰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진짜야. 내가 단순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게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인지 못해서 걸리지 못하는 거래, 바보야. 엄마 아빠도 걸렸는데 오빠만 안 걸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야. 아니, 넌 평생 아파하세요. 나 이러다가 정부에서 잡아가서 생체 실험 당할 수도. 뭐래, 바보가. 유루루, 밥 먹어. 엄마가 죽겠어. 엄마, 나는... 아, 리아는 코로나가 아니니까 따로 방에서 혼자 먹어. 엄마가 돈 줄게. 그러니까 시켜 먹어, 그냥. 그래, 리아야. 어? 코로나 걸린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지. 아니면 너까지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응? 아니에요. 저 슈퍼 면역자라서 그냥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슈퍼 면역자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엄마가 걸려보니까 이거 진짜 너무 아파. 목도 아프고 허지럽고 감기랑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따로 먹어. 예. 아, 저... 여보. 밥 먹자. 여보, 이거 맛이 안 느껴지는데? 나도 코로나 걸리면 미각 후각 다 잃는다는데 진짜였네. 코로나는 정말 끔찍해. 아이, 그래도 여보가 만든 음식 맛없어서 맛있는 척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맛있는 척하기 쉽겠는걸. 여보, 코로나로 죽기 전에 나한테 먼저 죽어볼래요? 미안. 그리고 리아한테 울문지도 모르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안방에서 지내도록 해요. 알겠죠? 난 왜 진짜 안 걸리지? 나 진짜 슈퍼 면역자인가? 아니면 설마? 내가 단순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게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인지 못해서 걸리지 못하는 거래, 바보야. 엄마 아빠도 걸렸는데 오빠만 안 걸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진짜 내가 바보라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 간지러워. 사랑하는 우리 딸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자니까 재밌는데? 아유, 아유. 아, 그러게 오랜만에 같이 방에서 다 같이 자는 것 같아. 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 좋네. 그치? 엄마, 아빠, 저도 그냥 같이 잘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안 돼. 너 코로나 울마. 하지만... 안 돼! 요루야, 아빠랑 같이 잘까? 내가 정말 파브러시 안 걸리는 건가? 어치! 어? 갑자기 목이 칼칼하고 이거 설마 코로나? 어? 어? 도저히 나도 코로나 걸렸다! 엄마, 아빠, 나도 같이 자요! 저도 두 줄 땄어요! 열나 아프다. 그냥 안 걸리는 게 낫겠네. 내가 말했잖아. 열나 아프다고. 열나 아프다. 여러분들도 마스크 잘 쓰고. 열나면. 손 잘 씻고. 사람 많은 곳 피해 다니고 방역에 힘쓰도록 하세요. 안녕. 먹고 싶다. 열나 아파. 열나. 리아가 왜 학교에 안 오지? 내가 알기는 코로나에 걸렸대. 나는 슈퍼 면역제라서 그런 거 안 걸리는데. 야, 그런 게 어딨냐? 여기 있어. 차별이가 왜 학교에 안 나왔지?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온대. 그렇게 슈퍼 면역자라더니. 그런데 우리 반 애들은 다 걸렸는데 난 좀 멀쩡한 것 같아. 나 사실 슈퍼 면역제. 근데 꼭 그 말은 사람은 다음날에 걸리더라. 아니야. 진흙대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나왔네. 나 혼자 안 걸린 건가? 설마 나 슈퍼 항체를 가진 슈퍼 면역자? 근데 이 말을 하면 설마 나도? 역시 그 말을 하면 안 됐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